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놀로지 나스를 처음 구입할 때 뭘 사야 되는지 많이 물어보는데요. 물론 용도에 따라 다르게 안내를 하긴 하지만 나스를 제대로 사용해봐야겠다는 확실한 목적 의식과 뚜렷하게 원하는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4베이 제품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물론 입문용 나스로 2베이 제품도 좋은 선택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하드디스크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레이드 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2베이는 레이드 1 사용이 강제되기 때문에 용량 압박이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레이드 5 구성이 가능한 4베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 여기에는 시놀로지 나스에 대한 저의 확신도 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안 써보면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은 제품일 수 있는데 막상 쓰기 시작하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용도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2베이보다는 4베이 제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앞으로 용도 무관하게 저의 1순위 추천 제품이 될 4베이 나스 DS925 플러스가 새롭게 출시됐거든요. 전작인 DS923 플러스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고 또 그 변화가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스에서는 프로세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애초에 연산 자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스크탑이나 랩탑에 비해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스를 쾌적하게 사용하는데 이 프로세서의 성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스를 그냥 저장 매체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단순히 이걸 네트워크 스토리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DSM이라는 자체 OS를 구동하면서 실시간 보안과 파일 전송, 인덱싱, 거기에 백업까지도 해줘야 돼서 프로세서의 역할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나스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한다면 멀티 유저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리소스를 요구하게 되고요. 미디어 서버 역할로 스트리밍까지도 염두에 둔다고 하면 프로세서가 직접적으로 디코딩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스에서 코어수 증가는 멀티태스킹이 기본인 제품 특성상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경점입니다. 개별 코어 성능은 DS923 플러스가 더 높지만 멀티코어 점수는 DS925 플러스가 51% 이상 높아졌는데요. 나스 특성상 단일 작업 처리 속도보다는 가상 머신이나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중요한 다중 스레드 성능에 훨씬 뛰어나서 실제로 사용할 때 성능 차이가 더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반가운 업그레이드 포인트인데요. 나스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속도가 크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기존에는 1기가빗 듀얼 포트였는데 이제 2.5기가빗 듀얼 포트가 되면서 링크 어그리게이션까지 사용하면 다중 사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오피스 환경에서도 충분할 정도의 대역폭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기존에 DS923 플러스를 사용할 때도 별도로 10기가빗 카드를 구입하고 설치해서 사용했었거든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기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어서 실제 유저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는 아주 반가운 업그레이드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놀로지 나스에서 NVMe SSD를 스토리지 풀로 쓸 수 있게 됐다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원래는 NVMe SSD를 캐시용으로만 사용 가능했는데 스토리지 풀 지원을 해서 제가 속도 테스트까지 했었어요. 이번에 DS925 플러스도 두 개의 NVMe SSD 슬롯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직접 스토리지 풀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현재 10기가빗 네트워크 환경에 갇혀져 있어서 영상 프로젝트 파일을 직접 나스에서 불러오고 간단한 편집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드디스크 속도가 병목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작업 중인 프로젝트 파일만 따로 SSD 스토리지 풀에 관리하는 식으로 활용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나스 서버도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이건 진짜 부러워요. 4베이로 사용하다가 이후에 확장하고 싶을 때 이번에 같이 출시된 DX525 확장 유닛을 통해서 총 5개의 베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eSATA 포트를 통해서 연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USB-C 포트로 변경이 되면서 확장 유닛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딱 한 가지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DS925 플러스가 되면서 이제는 시놀로지 드라이브를 필수로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DS926 플러스만 구입하고 연말에 핫딜로 하드디스크를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는 안 됩니다. 시놀로지에서는 안정성과 일관된 성능을 위해서 호환성이 검증된 드라이브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 소비자로서는 저렴한 하드디스크를 구입하면 초기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소 고가의 시놀로지 하드디스크를 구입해야 하다 보니까 아쉬울 수밖에 없죠.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꼭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시놀로지 NAS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원래 사용하던 풀 그대로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에는 타사 드라이브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일단 DS925 플러스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기존의 시놀로지 NAS가 새로 리뉴얼되는 모습을 보면 실제 유저 입장에서 체감하기 힘들 정도의 변화가 좀 많았는데요. 시놀로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베스트셀러라서 그런지 체감이 가능한 확실한 업그레이드 포인트가 인상적이에요. 기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크게 업그레이드 됐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NVMe SSD 스토리지 풀 지원, 멀티스레드 성능 향상 등등 NAS의 사용 연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업그레이드라서 만족스러운 리뉴얼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시놀로지 드라이버가 필수가 되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선택하기에는 이제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되지 않았나, 이 부분이 선뜻 추천하기에는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 그래도 NAS를 어떻게 쓰고 싶은지 용도가 명확하다면 오래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시놀로지 입문하시는 분들은 저희 신났다 시리즈 영상도 처음부터 한 번씩 잘 봐주시고요. 저는 또 시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신났다 영상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시놀로지 하드디스크 뭔가 이렇게 할인 행사? 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걸 좀 어떻게든 마련해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장담하지 못하지만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